잃어버린 고은아를 찾아서 개봉, 낙양, 그리고 서안을 돌아 다시 서주로 돌아왔습니다. 서주는 경항 대운하가 지나는 운하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저녁이 되면 대부분의 배들은 잠시 쉬기 위해 정박합니다만 야간 운항을 계속하는 배들도 있습니다. 서주는 경항 대운하의 부두 가운데 배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대운하 2000km 물길을 따라 북상하는 길입니다. 북경까지는 아직도 반 이상이나 남은 머나먼 길입니다. 취재자 운하 나그네는 대운하를 잠시 벗어나 지류 쪽으로 발길을 돌려보았습니다. 목가적인 분위기의 한적한 시골입니다. 나룻배가 부지런히 사람들과 경운기를 실어 나릅니다. 루프를 이용해 나룻배를 움직입니다. 북으로 올라갈수록 이와 같은 운하 지류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어디가 대운하이고 어디가 지류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나루터를 뒤로 하고 북쪽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폐현이라는 곳입니다. 한나라 유방의 고향입니다. 그를 기념해 만든 한성 공원입니다. 중국 역사상 진시황제는 악정을 일삼아 나쁜 평가를 받는 대신 유방은 좋은 평가를 후세에 남기고 있습니다. 유방은 반진나라 연합에 가담해 당시 수도인 함양을 함락시켰으나 항우에게 좌천당했습니다. 후에 항우를 공격, 결국 중국 전토를 통일하는 위협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서 사기의 학어서라는 부분을 보면 영양이란 곳에서 황하의 물을 끌어들여 동남쪽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이를 홍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춘추 전국시대 중원의 나라를 세운 통치자들에게 운하란 집념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풍가비는 유방이 황제가 되어 고향 땅 폐현에 돌아와 지은 시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른다. 전쟁에서 이기고 고향에 돌아왔다. 용감한 병사들이 사방을 지키니 안심하다. 폐현에서 제령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운반선들 가운데는 작고 낮은 배들도 눈에 띕니다. 아낙네가 아이를 데리고 이웃 동네를 가듯 배를 몰고 어디론가 갑니다. 아마도 생활의 보탬이 되려 작은 배나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운하의 본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항 대운하 1794km 중 꼭 반이 되는 제령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대운하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여서 시내를 잠시 나가보았습니다. 제령은 춘추시대에 노라는 나라가 번영했던 곳으로 공자, 맹자 등 명사들을 배출한 땅입니다. 수나라 때 운하가 개통된 이후 중원지방의 물자 집산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령시 한가운데에는 태백로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는 술집이었습니다만 당대 최고의 시인 이백이 부인 허씨와 딸을 데리고 운하를 타고 이곳으로 이주해왔습니다.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백은 매일 이곳에 들러 술을 즐기면서 자유자재로 붓을 날리며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이백, 곧 이태백은 두보와 함께 당나라 시대를 대표하는 시성으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진 시인입니다. 제령에는 이백을 삼화하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노인들은 태백로 앞 운하공원에 모여 경극대사로 노래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시내 한가운데로 흐르는 고운하에는 이미 배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환경만은 단정하게 꾸며 옛 정취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운하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령은 산동성 서남부의 탄광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8대 석탄기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형 화력발전소도 근처에 있어 중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아직도 석탄을 자원으로 쓰는 상태여서 대운하를 오고 가는 배들은 석탄 운반을 주요 품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보내는 대대적인 국가 사업이 시작되면 이곳 제령 부두는 모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령은 경항 대운하 1794km 물길 가운데 지대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해발 400m에 이릅니다. 배가 제령 고개를 넘어 북쪽으로 가기에는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들은 제령을 종착지로 삼아 그 북쪽으로는 배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청나라 때까지는 배가 황하 넘어 북경까지 통행했습니다.
대형 저수지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저수지가 있는 마을입니다. 대천패 저수지는 산동성 동평현 동쪽에 대청하와 대문하가 나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황하개조, 그것은 역대 왕조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고지대 재령 일대 어떻게 하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명나라 때 건설했습니다만 수도를 남경에서 북경으로 다시 이전하기 위해서는 대운하를 원활하게 소통시키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지방에 사는 백영이란 치수 전문가가 문상의 물을 재령으로 끌어들이자고 제의, 주변 농민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대천패 저수지를 건설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부터 구릉 지역의 운하가 끊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민간 치수 전문가 백영의 업적을 기념하여 용왕묘를 세웠다는 남왕진이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가을 수확이 끝난 직후여서 마을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1411년 명나라 때 수리 역사상 혁혁한 성과를 올린 농민 수리학자 백영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는 용왕묘입니다. 폐가로 남아있고 비석들만이 흩어져 있을 뿐입니다. 혹시 용왕묘 안에 무엇인가 남아 있지 않을까 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나时候 저스 마카서 렌수야. 那时候. 什么时候画的?这是58年画的。 这个庙现在我们当小学当办个老师的办公室，现在要回湖，这是学校搬迁了，就留下我在这看庙。 냉전 시대가 머물다 간 흔적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막스 앵겔스 그리고 레닌과 마오쩌둥, 한가운데는 스탈린 사진이 있었지만 문화 대혁명 시기에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심했기에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곳 문산 지방에는 한국 역사와 관련된 한 인물의 묘가 있다고 하기에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여러 고서와 한국의 환단고기 등에 등장하는 전설적 인물 치우의 묘입니다. 전쟁의 신으로 통합니다. 치우묘의 흙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를 파가는 사람들이 있어 묘를 지킨다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신빙성이 없는 전설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때 붉은 악마 응원단이 도깨비 이미지 치우를 상징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说这个次元，
지우 전설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멀리 황하가 바라보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송강채라는 양산박의 본부가 있습니다. 14세기 원나라 말기 전국이 혼란스러울 때 신혜암이라는 작가가 쓴 수호전의 무대입니다. 수호전의 등장인물 이규가 도끼를 들고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산 정상은 평탄하고 널찍하여 오늘날에도 무예 연마로 활용합니다. 오늘도 양산박 동호인들은 공연을 앞둔 연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의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산박 호걸들이 군사 계획을 상의하던 작전실입니다. 중의당 안에는 송강, 즉 송공명, 노준희, 오용 세 명의 양산박 수령들이 마치 실제 인물인 양 앉아 있습니다. 이곳 황하와 대운하가 멀리 바라보이는 양산박을 무대로 삼아 활동한 수호전의 호걸들. 마치 실제 얘기처럼 오늘에도 남아 있습니다. 배가 다닐 수 없는 이유를 이곳 양산지방의 홍묘촌에 와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황하를 바로 앞에 두고 제방이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간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호수처럼 조용한 못이 돼버렸습니다. 这个水是什么水？这个水嘛，井号没喝。井号没喝吧是？这个水什么时候断的？什么时候？什么的？这个河是六七八年的挖的，这河。 唯独工程现在那位堵死了，叫黄河，叫这个黄河巨连这个，给黄河这是一个如黄闸上黄河去的，好几百万修的这个那膜，现在这都破坏了，嗯。啊，有一个叫，够清理吗？大爷，这个是运河的到头吗？这个是？这是运河给黄河接界的地方。 항주에서 여기 황하까지는 약 900km가 됩니다. 취재자 우나 나그네는 그만 여기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우나가 이렇게 허무하게 막혀버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황하를 가로막고 있는 제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황하의 수량은 연간 580억 톤가량 됩니다만 날로 그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뚝을 쌓지 않으면 운하의 물이 황하로 빠져나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 문명의 어머니인 황하는 물길이 바뀌는 등 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주변이 점차로 사막화되어 버리는 바람에 대운하를 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운하가 지나던 이 지역에서는 부교만이 황하를 이어줄 뿐입니다. 황하 넘어 장추진이라는 곳입니다. 작은 간문만이 황하를 막아주고 있고 물은 저수지처럼 보호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한때 영화스러웠던 대운하. 폭은 좁아지고 잡초만이 무성해 양떼들만이 노니는 목가적인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들이 오고 가며 큰 소리로 대답도 하고 때로는 운하가에 머물러 술 한잔 하던 그런 풍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운하가에서 부르던 민요들을 지난 20년간 수집했다는 한 농부가 있어 방문했습니다. 민요를 즐겨 부르던 노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고 노래 가사만이 이 농부의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을 뿐입니다. 채집한 것만도 수천 수에 달한다고 합니다. 독지가가 나타나지 않아 출판도 못하고 있습니다. 这是八零年四月，这最早的是八零年四月，你看给他看一看，这是最早的一个本，这就是八一年的，这是八，我上高中的时候还，是在杨武一中读中学的，读高中的时候开始，在里边，就是主要是我母亲，给我一个舅老娘全都给我了，我母亲，管他自己，他学也是给我一个舅老娘。 学的，小的时候，因为他四五六的时候，小的时候给我舅老娘在那里，我自己的亲老娘去世比较早。他给他学的得有三十本书，光母亲本人，我在我收集的过程中，没有一个人给我母亲整下的，三首古书的都不缺了。这个其他的都是给别人收集的，学来的。 毕竟我不是专业歌手，是吧？ 노동요입니다. 他一号的下去了，嗨呀，嗨呀，嗨他二号的来了，嗨呀，嗨呀，嗨他好一个鲤鱼戏连台，嗨呀，嗨呀，嗨他鲤鱼戏连台在呀，嗨呀，嗨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이라고 일컫는 료성의 광학루가 운하호수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청나라 건륭 황제가 대운하를 따라 대륙 남쪽 지방을 행차할 적마다 료성 동창호의 광학루에 올라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료성시 한가운데 자리 잡은 높이 33m의 광학루는 6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중화문화를 지켜온 건물 중 하나입니다.
기둥을 당시 가장 오래 묵은 목재로 만든 누각입니다. 이 천하 제1누각은 당시 명공인 노반이 만든 것으로 대운하와 동창호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높이로 지었다고 합니다. 광학로 주위 고운하에는 회랑도 새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청도 전통적으로 꾸며 옛부터 황제가 즐겨 찾았던 풍치를 재현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요성에는 옛부터 자랑하는 보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로 만든 탑이 으뜸입니다. 10세기 전후 북송 초기에 건립됐습니다. 12층 탑으로 기단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등 당시의 불교 의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윤곽만이 남았지만 그 역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의 도시 료성의 동창호에서 배를 타고 운하로 나오면 청나라 때 운하 상인들이 만든 산협회관이 나타납니다. 산서성과 섬서성 상인들은 이곳 료성을 본부로 삼아 거래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이곳 산협회관 앞이 얼마나 번성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운하 상해 산협회관은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역사도 오래되어 건물 자체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마침 이 지방 학생들이 고장의 귀한 문화재를 화폭에 담는 실습 시간입니다. 산협회관의 대문 장식이 다른 회관과 달리 화려하고 단청 색깔도 특이합니다. 실크로드를 오고 가며 무역을 하는 중국 상인들의 모습도 새겨놓았습니다. 코끼리와 낙타도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대운하는 또 하나의 실크로드였던 것입니다. 당시 운하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던 장소입니다. 경내 한가운데 서 있는 고목나무만이 당시 영화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겠죠. 到了明初的永乐九年，据历史记载，按历史记载说呀，此河一开，东昌府遂成为什么呢？两京之会盛，北京、南京两京之会盛。 료성에서 임청으로 가는 길, 멀리 또 다른 탑, 사리보탑이 보이기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임청 전탑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팔각 팔면의 9층 탑은 1611년 명나라 말기에 세워진 불탑입니다. 대운하와 접하고 있어 가까이 배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탑 위에서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중국의 대운하에는 곳곳에 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승려는 호국불교라는 의미에서 승병과도 같은 역할을 했기에 대운하를 감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대운하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더 깊었을 것입니다. 대운하는 북상할수록 폭이 좁아지고 물이 귀해집니다. 산동성은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상태여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임청은 명나라 청나라 때 운하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조은의 중심지로 번화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임청은 남쪽 각 지방에서 운하를 타고 북경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이 오두기 누각에 오르지 않으면 합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 독점 오두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생겨난 말입니다. 임청 북쪽 창주에는 홍수를 막고 운하를 지켜준다는 철로 만든 거대한 사자상이 있습니다. 953년에 제작된 것으로 무게만도 40톤에 가깝습니다. 중국 최대의 주물 예술품으로 오랜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을 불로써 제압하고자 하는 고대인들의 신앙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이나 야외에 세워져 비바람을 맞았음에도 포효하듯 서 있습니다. 한때는 창주의 관문이었던 곳입니다만 지금은 작은 농촌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나라 건륭 황제가 다녀갔다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건륭 황제는 그 어느 황제보다 대우나 행차를 여러 번이나 했습니다. 만주족 왕조가 중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머문 곳곳에는 행궁이라든가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황제가 한 번 행차할 때는 3천 명 이상의 고관들이 따르며 연회장을 설치한 대형 유람선도 뒤를 잇습니다. 청나라의 최전성기 때의 일입니다. 천진으로 들어서면 양유촌이란 운하 마을이 나타납니다. 그 옛날 배를 타고 운하를 오르내리던 시절 객들이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런 곳이면 예나 지금이나 의례의 특산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곳 양유촌에는 양유청년화가 유명합니다. 양유청년화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세시 풍속 등 소재를 다양하게 다룬 그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는 소재는 어린이입니다. 약간 뚱뚱하고 귀엽고 연꽃이나 잉어를 품고 있는데 길상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옛부터 중국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应该说有直接的关系，就是说那个由于这个水路比较。 이 그림은 대운하를 타고 전국 각지로 특히 남쪽 지방에까지 전파되어 중국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그림이 됐습니다.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인 천진에서는 5개의 하천이 합류해서 해하로 들어갑니다. 북운하, 남운하, 대청하, 자하, 그리고 영정하가 되겠습니다. 남운하는 항주에서 북경에 이르는 대운하의 일부로 이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경 바로 문미처에 있는 통주에 다다릅니다. 수양제가 604년에서 610년까지 경항 대운하를 건설할 때 남쪽 끝은 항주였으며 북쪽 끝은 통주였습니다. 통주에서는 이를 기념해서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해서 2003년에 운하 문화 광장을 대규모로 건설했습니다.
한가운데는 거룡이 비상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인류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대운하를 이룩한 중국인들의 기상과 위대함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수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한 지 600여 년 후인 13세기 원나라 때, 당시 황제가 거처하는 북경의 고궁까지, 더 나아가 만리장성 가까이까지 운하의 물길을 연장시킨 곽수경이라는 수리학자가 나타났습니다. 곽수경은 통주 근방에서 북경까지 있는 기점을 고려장으로 삼았고 백부천으로 연장했습니다. 조선수가 바로 옆에 있기도 합니다. 원나라 때 우리가 저 고려사나 그 원사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그때 그 대도에 와서 그 장기간 거주하던 그 고려인들이 숫자가 거의 2~3만 명 정도 이제 됩니다. 그럼 그 당시 그 대도의 인구가 거의 그 20~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대도 인구의 일할이 우리 그 고려인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은 장가만이라고 지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원나라 때까지만 해도 고려장이라고 해서 고려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학자의 말대로 당시 2~3만 명의 고려인들이 있었다면 고려장과 같은 코리아타운이 여기저기에 있었음직도 합니다. 이 다리는 당시에 건축한 것입니다. 고려장을 기점으로 삼았던 이유는 문헌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당시 많은 고려인 기술자들도 참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백하를 만나고 다시 부군하를 만나 고비점 수고로 들어갔다가 통해하로 북경 깊숙이 들어갑니다. 고비점 수고는 물을 저장해두는 저수지입니다. 물이 귀한 북경은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저수지가 절대로 필요해 인공호수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나라 당시 오늘의 북경인 대도시에 도읍을 정했는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식용수 부족과 식량 수송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곽수경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장을 기점으로 새로운 운하, 통해하를 팠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대도 북경의 식수 문제도 해결하고 경항 대운하를 통해 남방에서 올라온 식량이나 물자를 통주에서 그리고 다시 대도에까지 운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통해하는 오늘날에는 도로 상황에 따라 땅 밑으로 들어가기도 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궁 쪽으로 지금 자동차로 달리고 있는 도로 밑에도 통해하 운하가 흐르고 있습니다. 1279년 원나라가 오늘의 북경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원나라는 몽골에서 남하한 세력입니다.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하에 둔 대제국이지만 그때까지의 왕조는 장안이나 낙양, 개봉을 수도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본거지 몽골과는 거리가 지나치게 멀었습니다. 마침 대운하가 북경 가까이 통주에 있어 이것이 북경 천도의 결정적인 동기가 됐습니다. 통해하 운하의 물은 고궁을 둘러싸고 있는 호성아 밑으로 해서 궁성한 대액지라는 못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궁성밖 김자하로 이어져 옥천산에서 다시 통해하와 만나게 됩니다. 2000km 남북 대운하와 통하는 물이 바로 이 고궁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고궁 서쪽에 있는 북해, 중해, 남해는 원나라 때 곽수경이 수리 사업을 벌려 경항 대운하를 통해서 강남의 식량이 적수담으로 운반되고 북쪽의 십찰해라는 곳과 이어지도록 과학적으로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경한 대운하를 타고 갖가지 물건을 실은 배들은 이곳 10차례 연꽃시장에 도착 짐을 풀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곳은 시끌시끌한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고개단이나 이야기꾼들도 모여들어 북경의 남녀노소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지금은 카페들만이 즐비할 뿐 물론 배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화원은 중국에 현존하는 최대의 황실공원입니다. 예로부터 황제가 배를 타고 유람하던 유원지입니다. 이 이화원을 감싸고 있는 호수가 곤명호입니다. 곤명호 저쪽에는 옥천산이 보입니다. 곤명호에서 옥천산을 지나 창평지구 경밀수로에 도착했습니다. 고려하 또는 조선수와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입니다. 취재자 운하나그네는 길을 떠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중국 대운하의 관문 영파에서 2000 킬로미터를 달려 이곳 최상위인 백부촌에 이르렀습니다. 높이 70m밖에 되지 않은 용천산 정상에는 용왕묘가 있고 산기슭에는 백부천이라는 샘물이 있습니다. 백부천 샘물이 황제가 있는 고궁을 통하고 통해하를 거쳐 고려장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물이 경항 대운하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백부천 유지라고 쓴 이 비석 뒷면에는 이곳의 연유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경항 대운하의 최상원은 백부천이며 박수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홉 마리의 용, 천자의 입을 통해 중국 만방에 흘러간다는 뜻도 새겨져 있습니다. 아홉 마리 용이 마치 불을 토해내듯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홉이란 글자는 중국에서는 영구하다는 구자와 음이 같기 때문에 길수이고 용은 길상의 동물 중 중국인이 최고로 숭상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 구룡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의미가 됩니다. 백부천의 물은 만리장성이 거룡처럼 뻗어있는 북쪽의 연산산맥 팔달령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만리장성과 대운하, 이 두 마리의 거룡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 만리장성이 펼쳐지고 있는 연산산맥 팔달령입니다. 바로 그 정기를 받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장강에서 황하를 넘어 북으로 향하는 수로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남수북조 계획입니다. 한국 돈으로 75조 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하는 국가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장강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양주시 강도라는 곳에 남수북조 기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물 부족은 고대로부터 숙명적인 일입니다. 그야말로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1인당 강수량은 세계 평균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수북조 기지를 여기저기에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1952년에 마오쩌둥 주석은 남방은 물이 풍부하지만 북방은 물이 부족하다. 될 수만 있다면 남방의 물을 빌리고 싶다고 대담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남수북조 사업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대적인 운하 정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안을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남수북조는 장강의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어 각각 대형 수도관으로 물을 서북지구와 북경 등 화북지구 각지에 보내는 동부선, 중앙선, 그리고 서부선 등을 계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운하와 관련된 동부서는 2002년 12월에 이미 착공했습니다. 但是比较东线相当的一些个输水线路就是走大运河的，南水北调支持于选东线，就是因为它有运河，但是也带来一个问题，它和交通运输搞在一起，它污染的水质就受影响。所以现在呢，东线之所以受一些关注呢，主要是因为这个应该进一步的解决污染问题。 인류 역사상 만리장성과 더불어 가장 길고 오래된 대운하가 남수북조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우리 역사와도 깊은 관련을 가진 대운하는 과연 청정한 거룡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들은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